한 5일 안으로 끝날 것 같은데. 네, 36개. 배고픔 회복 중. 재워. 프랑크가 와야 되는데? 너는 이거 만들고. 안톤으로 군사기지. 제가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서요. 로만 같은 애들로도 진짜 힘든 상황 아니면 잘 안 가거든요. 군사기지는. 아, 군사기지. 그러니까 뭐 껐다 꼈다 하면서 할 수는 있는데. 아마 공략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거를 하려면. 안톤 군사기지. 도끼랑 돌격소총 들고 와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. 대화 끝났고 얘네 재우고 하나 잡혔죠? 만들고 잠깐만 주톱 하나 이거 말고 락픽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. 아니 아니 뭐해 뭐해 만들어 락픽 하나 만들 아니 너 말고 너 말고 그냥 넌 자고 락픽을 하나 만들자. 세우고 아 잠깐 라디오 한번 보자. 기계 부품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? 저번에 기승전 기계 부품이었는데. 야 며칠 안으로 며칠 안으로 좋아. 사실 쇠질에 들고 가도 되는데요 락픽은 쓰면 바로 사라지니까 그 점이 좋아서. 템창 하나 아끼 창고요? 안 갔을 거예요 아마. 거기 위험 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. 기물 수집기 필요 없고 내가 아 필터 만들려고 했지. 4개 17도? 2개 정도 넣어놓자. 뗄감 많아요? 창고 아마 위험 떠서 안 갔을 거예요 제가. 오늘은 누구 안 오나? 아무도 안 오네. 얘네 이틀 굶지 않았나? 자 요리를 해보거라 소년. 창가 쪽이요? 아 사창가? 네 그쪽은 그러니까 한번 갔는데요 거래할 수 있다고 해서. 갔다가 내부 구조를 제가 잘 몰라요. 맨날 가는 데만 가니까.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돌아왔어요. 만들고 음식이 이게 두 개 끓이고 있었던 거니까. 지금 당장 야 잠깐 아 헬리크구나. 헬리크 너는 먹어야지. 시베타 먹이고 피곤함 재우죠. 여기서 자라. 나는 위쪽에서 놀고 위로 가 위로 가. 안토는 매우 배고파. 한번 띄울 것 같은데 이러면. 딱히 할 거 없죠? 할게 설탕도 없고. 아니 너 왜 일어나. 일어난 김에 이 전자부품으로 팔만한 걸 만들자. 다 1시간 그럼 값어치는 똑같겠지? 피곤함은 없지. 그러면은 너 자고 너가 이거 맞고
물은 뭐 15개면 나쁘지 않죠? 자, 날 끝내고 전초기지 아까? 자, 수집하고 안통 경계시키고 줄톱이랑 낙픽 필요했죠? 여기는 뭐 뒤질 거 없으니까 이걸 팔 필요는 없고 싸우는 거 아니면 팔 필요 없어요. 저기는 싸우려면 파도 되는데 이 파티로 싸움하는 건 무리고 아까 봤듯이 깡패 죽여도 그걸 죽일 필요가 있었냐 이러는 애들이에요 지금. 값어치 나가는 것들 있구나. 여긴 뭐 있냐? 아, 별로야. 이제 일로. 문 다 열었지? 어, 다 열었지. 이쪽으로 갑시다. 다행히 살려서 아니에요. 아, 나 진짜, 씨. 필요가 없는데? 별로? 일단 저 부서진 총이랑 보석은 값어치가 높은데, 나머지 이제 저거 기계 부품이랑 전자 부품은 지금 제 상황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. 아, 저런 게 나오냐? 어쩔 수 없다. 나무 두 개보단 나을 거예요. 갑시다. 멍홍래님 안녕하세요. 아, 총까지, 총이랑 보석까지 나쁘진 않아. 그거 얻으려고 줄톱? 31일째고 총알 6개. 그래, 안 다친 거에 의의를 둡시다. 총알 몇 개 남았어 그럼? 하나 남았죠? 샷건을 안톤 어딨어? 안톤 일단 재우고. 지금 내가 무기 부품이 없는데 샷건 만드는데 얼마나 드는지나 봅시다. 6개 더 필요해요? 7개 필요하고. 자, 이 아주 배고프 아니구나. 아, 근데 음식 좀 얻어놔야 되는데. 야, 타이밍 보석. 재우고 하나 요리를 해놨죠? 안톤 매우 배고픔 가는 것보다 오늘 먹이는 게 낫고. 야, 잠깐, 얘도 음식 필요해? 아, 뭔가 팔아야 돼 이러면. 아, 잠깐만, 잡동사니 26개. 내가 설탕이 없어서 밀주는 못 만들잖아. 뛰어, 뛰어! 음식을 어떻게 구하냐. 사실 노숙자들 털어도 되는데,
최대한 도덕적인 방법에서 생각을 해봅시다. 파티가 파티인지라. 아니면 오늘 프랑코 오면은 괜찮은데? 올 타이밍 안 됐나? 2, 3일 안에 도착한다. 며칠 안에 저건 똑같고. 날이 따뜻해졌다. 안톤으로 창고에서 부서지는 거. 왜 이렇게 안톤을 좋아하세요? 창고는 비교적 전투가 쉽습니다. 그래요? 네,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. 그 창고에 애들 죽이면 멘탈 까요야 안 까요? 그게 더 중요한지라서. 일단 애는 하루 굶겨야 된. 오, 그럼 한번 가볼까? 다 죽이고 사유재산 가져가도 멘탈 안 나간다. 누구 안 오죠? 아니다, 얘 재우고. 오늘은 여기서 끝. 자, 창고 위험 가봅시다. 소총도 가져가는 게 낫나? 총알이 없어서. 아까 6개 안 썼으면은 이거 가져가도 된 것 같은데. 아니다, 암살로 갑시다. 무장한 반란군. 군인님을 죽여도 되겠지? 이 게임에서 군인들 처우가 별로 안 좋거든요? 필요 없어. 여기 없고. 아씨, 위쪽으로 가야 돼? 오이씨, 야, 잠깐, 뛰면 안 돼. 난 구호 차량을 터는 걸 마다하지 않아. 좋아, 완전히 털어버리자고. 들어가라. 그래, 들어가라. 문 닫어. 좋아, 천천히 갑시다. 하나 요쪽 있고, 하나 여기 있고. 여기 있으면 얘 잡으면 무조건 소리가 나거든요? 와, 깜짝이야, 씨. 들어갔어. 난 문 닫어. 얘 왜 체력이 풀픽 아니야? 위로 올라갔죠? 백스텝! 야, 한 번 더! 야! 제발! 뭐야, 죽었어. 죽였어. 사람 없지? 여기서 뛰어서 어그로를 끌어줍시다! 뭐야, 어그로 안 끌려? 들어가. 아니야, 도끼 만들어. 에, 뒤에서 때리는 거 원킬 안 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암살해야 돼요. 와라. 이렇게 죽여야 돼요. 한 방에 죽이려면. 야, 씨.
같이 있는 템들은 많아요? 이 둘이 끝인가? 성조림. 음식이 있으면 음식을 모아줍시다. 혹시 모르니까 조심히 다닙시다. 이랬다가 죽으면 진짜 개죽음이에요. 사유재산. 붕대! 야 잠깐 붕대. 붕대 내놔. 방금 여기 냉장고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은데? 야, 씨, 냉장고면은 음식 좀 있을 텐데. 하, 이래야지! 됐어. 와, 미쳤다! 이 정도 털어가면 전쟁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냥? 이제 나가야죠? 굳이 다 죽일 필요는 없어요? 아, 잠깐만. 예, 거기 말고. 요 아래도 하나 있구나. 저희가 지금 굳이 다 죽여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. 충분히 좋은 거 많이 모았어요? 예, 그 뭐지? 근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. 그 다 죽이면은 여기 막 템들 조금씩 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, 제가. 그래서 뭐 죽이기 쉬워도 나중에 죽이고 이런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지금 어차피 템장 꽉 차서 죽여도 더 못 가져가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지역에 아무도 없으면은 막 그냥 템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. 뭐 총 안 되면 나중에 돌격소총에 총알 10발 정도 들고 닥돌하면 되니까. 이랬는데 애들 멘탈 아작나면 어떡하냐. 에이 설마. 하루 정도 털릴 것 같은데? 아 어제 털렸나? 평화롭고 만족함. 야 만족함. 예, 배고픔이고 요리나 합시다. 지금 상황 한번 거기 싹 털어서 엄청 좋아졌어요. 물이 있나? 물 20개. 온도 14도. 그러면은 여유롭게 영양이 풍부함까지 먹여도 될 것 같은데? 이 정도면? 일단 나중에 거기 털러 갈 때 한 명이 남아있다는 거는 기억을 해두고 만약에 털러 가면? 굳이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뭐지? 힘들어서 힘들면 가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. 나중에 뭐 재미삼아 도전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굳이 안 갈 것 같아요. 자 하나씩 먹입시다. 재우고 얘는 야 필터가 있니? 필터 두 개. 아니 넌 자고 라디오 한번 들어봅시다. 똑같고? 클래식? 며칠 안에 종식? 똑같아요? 2, 3일.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는 끝날 것 같아요, 이 판. 아이지, 야, 땔감 좀 넣어라, 지금. 애들 다 먹였고, 너도 하나 먹어라. 프랑코 왔다. 아이. 내가 있어. 야. 거래하자. 거래를 음식은 통조림.
총을 샷건은 필요 없거든? 일단 거래 한번 하고 돌격 소총도 두 개까진 필요 없고. 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. 담배 이것도 두 개네. 딜을 좀 더 해보자고. 아이 잠깐 아 이거 두 개랑 돌격 소총 하나 했고 깡통 세 개. 아닌데 이거 필요 없는데? 물을 좀 빼자. 거래를 하고 또 팔게. 아 이것도 있구나. 팔 거 많네. 나 붕대 두 개. 에이씨 미안하다. 붕대 두 개까지는 안 해주는구나. 보석 밀주 하나. 오케이 거래하고 싹 사가자. 네 지금 헬리카 한 명 흡연자 있어요. 근데 그 흡연 안 해도 크게 뭔가 저거 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다 팔고 있어요. 로만만 아니면 돼요 솔직히. 아씨 안 사. 살 거 없지 더. 그래 잘 가. 그러니까 뭐지 로마는 제가 알기로는 흡연 못하면 막 주위 애들 때려 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로마만 아니면은 일단 팀에 피해는 안 주고 보면은 멘탈 스트레스도 안 받으니까. 아니지 니로 하면 안 돼. 누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. 뭔가 해야 될 거 있니? 싸울 때 이유 없는 것 같은데. 그 조건이 몇 개 있대요. 아무 이유 없이 가끔 싸울 때도 있고. 그러니까 로만 상태가 스트레스 아 그 슬픈 상태? 이런 데나 아니면은 담배 못 피울 때 그럴 때 좀 더 많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. 싸우는 확률이. 그래서 로만 있으면은 담배를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좋다 이거죠. 뭐 근데 다른 애들은 담배 안 핀다고 뭔가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진 않았어요. 일단 제가 했을 때는. 마르코 파블도 갑자기 이유 없이 싸운다고요? 그런 경우도 있구나. 그 팀원들 건드리는 거 로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마르코랑 파블도 그런다고? 그 로만이 시비를 건 거예요? 아니면은 마르코 파블 사람 죽이고 절도하긴 했지만 싸울만 합니다. 아마 그럼 애들 멘탈 갈려서 그럴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. 그게 맞다면. 다른 애들도 싸움 거는구나. 마르코. 아, 마르코랑 파블이 둘이 싸웠다고요? 그렇구나.
약간 색은 뭐 물 필터 몇 개 해주고. 자, 필터 어디 갔냐? 4개 정도. 혹시 안 잡혔죠? 아, 잠깐만. 땔감이 부족하네? 아니다. 그럼 넌 여기서 자고 있고. 이거 만들어. 하고 이제 한 땔감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판은 그냥 알아서 끝난다. 땔감을 날 끝내. 전쟁이 끝났습니다. 아, 이번엔 아무도 안 죽였어. 아무도 안 죽었어. 저번에 마르코가 죽어가지고, 아, 그래도 이번엔 아무도 안 죽었어요. 벌써 끝이. 네, 엔딩이에요. 아이고. 헬리크가 노상강도를 죽였다. 이 정도면 다 굿엔딩이 뜰 것 같은데? 휴전선은 떴고, 애들 엔딩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, 이제. 크베타는 좋은 엔딩 같고, 안톤도 좋은 엔딩이고, 이바노도 좋은 엔딩인가? 헬리크의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. 헬리크 엔딩은 잘 모르겠네요.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.